원주시 기독교연합회가 제54회 정기총회를 지난 27일 영광장로교회에서 진행했습니다. 일부 예배 설교로 나선 원주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곽도희 목사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총회에선 신임 회장의 영광장로교회 손수진 목사가 부회장의 학성감리교회 김홍구 목사와 남원주 침례교회 김기석 장로가 선출됐습니다.